체온과 상관없이 숨어있는 이소성 지방은 증상도 없고 또 미리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저는 오늘부터 식사하고 바로 앉지 않겠습니다. 정답. 이소성 지방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아니 사실 저는 앉기는커녕 사실 바로 눕기까지 했는데 네. 진짜 식사 30분은 절대 앉지 말자. 이제 모두 다 같이 기억합시다. 아, 기억합시다. 예. 구리 초등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. 어? 갑자기요? 네? 누군데요? 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네. 이제 유성민 나서 서 있어 이러셨던 게 이제 다 제 건강을 생각해서 네, 다행 다행 형님 그건 말 안 들어서 말썽꾸러기여서 그런 거잖아요. 아, 그, 아닌데 나 말 잘 들은 거 같은데. 성민 가이드 학창 시절에 말씀 안 하셔도 이 눈에 굉장히 선하게 느껴지는데요. 맞아요. 특히나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 영국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. 이 집에서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20살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앉아서 게임하다가 죽었다고요? 12시간 동안? 와. 이 남성이 평소에 건강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지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결국에 폐를 막는 폐색전증이 일어났는데요. 이 폐색전증,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솔직히 우리 녹화할 때마다 우리 지킬 박사님도 서 계시고 네. 우리만 편하게 앉아있는 게 늘 미안했거든요. 맞아요.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서 있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. 네네. 학생들도 오래 앉아서 공부하고요. 네. 앉아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중간중간 이렇게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고 평소에 근력운동 꼭 하셔야겠어요.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이 앞서서 지킬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근육 단련은 이소성 지방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부 비만을 동반하는 대사 증후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 이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대사 증후군 위험이 줄어드는데요. 네. 이 대사 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? 뭐야? 아,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, 진짜? 그건 지금 뭐 하는 갑자기. 거예요? 아, 2층에서까지 그러면 형님. 네? 아, 제주야, 이 정도는 돼야지. 박사님, 이 정도면 이제 대사증후군 걱정 없겠죠? 아, 표정 어떻게 해? 아, 진짜 여유가. 이야.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를 발달시키면 신체 전반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데도 좋기 때문에 특히나 하체 근력을 단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, 내 몸에 그 무서운 이소성 지방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데 언제 근육을 키워서 지방을 빼요? 박사님, 이소성 지방을 빨리 빼는 그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누나, 네? 이게 지름길을 찾아가다가요. 네. 정말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요. 그냥 스텝 바이 스텝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. 근데 그게요, 이게 해야지. 결심하고 네. 며칠 지나면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이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서 네. 빨리 이소성 지방을 빼는 방법 있습니다. 방법 있습니다. 거봐, 있잖아요. 진짜 호랑이 안 맞나요? 왜 있어? 네, 바로 내장 지방 관리입니다. 이 내장 지방에서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지방 세포가 붙어서 안 될 공간으로 이동해서 쌓이는 게 바로 이소성 지방인데요. 네. 이 내장 지방을 빼서 지방이 쌓일 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이소성 지방도 막을 수가 있겠죠. 아니 결국에는 이제 뱃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잠깐만 그럼 이 태주 동생은 배가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부럽다. 부럽다 근데. 그런데 이 보기에 날씬하다고 해서 네. 내장 지방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맞아요. 아, 그래요? 이 나미 가이드가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형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 확실하게 체크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네. 아래쪽으로 이 배가 나왔다면 피하 지방형 비만. 그리고 위쪽이 나왔다면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피하 지방이 많으면 뱃살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서 네. 딱 잡았을 때 2cm 이상.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잡았을 때 딱딱하면서 2cm 이하가 됩니다.
어떻게 진짜. 아니 이것도 잡히는데 큰일 났네. 제가 허벅지 허벅지만 두꺼운 게 아니라 네. 배꼽 밑에도 두껍고 위에도 두꺼워. 이건 어떻게 된 거지? 나도요. 아랫비가 다. 네. 큰일 났네요. 네, 이 문제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보다 이 내장 사이에 껴있는 내장 지방이 훨씬 더 건강에 안 좋다는 건데요.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나미 씨 내장 지방 1kg이 성민 씨의 피하 지방 몇 kg에 해당이 될까요? 1kg에 피하 지방이 몇 kg냐는 거죠?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? 한 2kg? 2kg 정도? 3kg? 2, 3kg? 내장 3kg? 오, 그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? 1kg가 이만하거든. 지방으로 치면 똑같은 지방인데 왜 다르다는 거예요? 혼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자꾸 아니 의심병이 또 형님 여기서 그냥 숫자만 생각하시면 되세요. 숫자? 네, 숫자만 네. 대충 한 뭐 2.5kg 그래, 2.5kg 되지 않을까요? 몇 kg예요? 이 내장 지방 1kg이 피하 지방 5kg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내장 지방은 전신에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해서 네. 당뇨병, 심근경색, 또 뇌경색과 같은 각종 전신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. 너무 무섭다. 진짜 내장 지방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.